우리 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집 떡게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요 이제 대왕 빅버거 빅버거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빅버거는 불고기 빅버거, 새우 빅버거, 치킨 빅버거, 클래식 빅버거, 스페셜 빅버거고, 이제 불고기 빅버거 16,000원, 새우 빅버거 17,000원, 치킨 빅버거 17,000원, 클래식 빅버거가 18,000원, 스페셜 빅버거가 19,000원. 네, 아이고, 이게 이게 스페셜 불고기, 새우, 치킨, 그다음 클래식 빅버거.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네, 오케이. 뭐부터 나는 뭐가 땡길까? 처음에 한 조각씩 같이 먹자고. 나 치킨. 빅버거가 여러분들 가성비가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양이 어느 정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있고 해가지고. 수제 빅버거지. 이렇게 치즈랑 치킨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오랜만에 먹는다. 아, 이거 맛있는데. 그 양파 맛이랑 한 명 진짜 삐뚤어졌다는데? 내가 봤을 땐 괜찮아. 잠깐만. 화면 삐뚤어 보여요?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어떤지. 맛있어요. 아, 잘 보이네. 누구 그거 지금? 어? 와, 치즈가 노란 치즈네. 노란 치즈. 치즈, 치킨,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소스는 와. 이거 소스가 무슨 소스지? 약간 칠리도 있고 불고기 소스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칠리 불고기가 섞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스가 다 붙였어 지금. 피클도 들어있네요. 맞다. 이게 치킨 됐더니요. 나 햄버거 이렇게 많이 먹은 것도 처음입니다. 우리 햄버거 몇 개 최대야? 저는 한 열댓 개 먹지. 이게 클래식인데 이건 토마토가 좀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다, 맛있어. 근데 와, 맛있다. 유튜브 10만 명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들, 제 말투가 귀엽나요, 근데? 나는 어릴 때 좀 제 말투가 놀림감이었거든요. 어머니 마술사라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많이 불릴 정도로. 홈플리스였는데 많이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말투? 어릴 때 발표 많이 못했지? 어릴 때 나 홈플리스가 말투였어요. 그럼 선생님이 발표를 시켰을 거 아니야? 떨렸어? 믿을 수 있나? 내 거 별장 없는데? 네 거 없어? 네 쪽? 안 뜨겠다. 가도 되나? 그래, 하셔도 돼. 다 하나 가지고 돼, 근데. 이거 딱 보이게 큰 거. 가격 좀 비싸요, 여러분들, 이거. 어이구. 다 수제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자체도 싱싱하고요. 뭐 좀 거들게요, 또. 이거 패티를 하죠. 패티 자체도 네, 수제로 돼 있고 빵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불고기인데 불고기가 제일 맛있다는데 스페셜도 맛있고. 시계는 좌우 반전이에요.
너무 맛있다. 형님, 응? 와이셔츠 먹고 이거 비법 먹는 것도 처음이네. 약간 레스토랑 느낌이지 않습니까? 살짝 고급 느낌. 응? 이거 스테이크 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정도면? 그치? 형 식사는 하셨어요? 여기는 그 감자튀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 빅버거 체인점 있는데 없는데도 있나요 그게? 아마 없는데도 있을 거야. 근데 너무 부드러워요. 일반 햄버거는 약간 살짝 부드럽긴 하지만 살짝 씹었을 때 좀 오래 씹어야 되잖아. 이건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넘어가요. 시기는 자업반장 여러분들. 맛있다 맛있어 어떡해. 이게 스페셜 제일 비싼 거 여러분들 이쪽이 제일 비싼 거. 엄청 푸짐해요. 젓가락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물 드시다 좀 맛있어요. 내 라면 바 해드려야 되나? 그 여러분들 빅버거 장점이 부드럽고 맛도 거의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단점이 소스가 너무 많이 떨어져.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잡기가 힘들어요. 잡기가 힘들어요. 원래 어떻게 먹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종이가 있어요.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잘못 잡았다. 넣어서 이렇게 먹어. 참고로 스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이거. 네, 스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네, 원래 이렇게. 제일 비싼 게 맛있겠죠. 스페셜 확실히 낫다. 약간 베이컨, 치즈, 패티, 양파, 샐러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커요 훨씬. 새우, 이게 새우예요. 새우 와, 새우 맛있다, 여러분들, 새우. 아, 햄버거 안에 피클이 들어있어요. 한 네다섯 개 정도? 이게, 버거, 소스가 많은 버거였죠. 너무 부드럽다. 덩키는 뭐 종이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무슨 제가 뭐 종이남입니까 여러분들? 응? 아니 빵이 두꺼운데 뚱뚱 누르면 딱 내려가요. 스펀지잖아. 아, 스펀지. 썽 가란절 썽. 다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불고기, 새우, 그 다음에 스페셜, 그 다음에 이거 이게 클래식, 그 다음에 이거 치킨.
맛있어 진짜. 치즈가 좌우반전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지 마세요. 불고기 향 더 뭐가 있다. 이게 스페셜이지 이거? 클래식이냐? 뭘? 스페셜. 저 스페셜 먹고 있어요. 베이컨까지 들어가 있는 거. 맛이 좋네. 그 맛집 투어는 해드리고 싶은데 카메라 촬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가 되는 데만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열쇠. 지열쇠. 스페셜 빵이 뭔가 두껍네. 와. 새우도 완전 다르네. 그 버거집에서 파는 새우버거랑 소스 자체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패티도 다 만든 거다 보니까 다 그냥 전체로 다 부드럽네. 맞지? 씹는 촉감이 그냥 부드러운 거? 됐더니요. 응? 그냥 심표머리 혀에 있는가? 응. 어때? 그것도 심표머리야. 그러면서 나름 거의 그냥 속가 하트머리다. 속가 하트머리야 그래. 응? 심표머리 할 거면 그 어? 손을 잘 만져야 되겠더라. 가르마 좀 타이 예쁜 거야 원래 심표도. 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라. 뭐 좀 쓸어 담아야겠다. 저 개인적으로 다 먹어봤잖아요. 가장 무난한 전 불고기 비버가 제일 맛있고요. 불고기 비버 그리고 스페셜. 스페셜은 이제 베이컨이 한 장, 몇 장 겹쳐 있고 야채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씹는 촉감이 더 많아요. 야채 때문에. 핫소스 여기 있어요. 핫소스. 아, 이게 또 뜯어진 거구나. 나는 먹고 있었다. 잠깐만, 핫소스를 좀 느끼한데 일단 살짝 넣어주고. 스페셜과 클래식 차이가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컨 한 장의 차이랑 양상추가 더 많은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맛은 소스는 비슷해요. 소스가 이제 새우랑 치킨만 다르지 불고기랑 클래식이랑 스페셜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식감이 식감. 운동은 거의 하루 3시간?
아이스 10만 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 있잖아요. 그 치즈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마다 다 들어있어요. 치즈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노란 치즈 아시죠? 한 두 겹 정도 들어있어요. 두 겹? 이거 살짝 늦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버거 자체가. 대신 빵이 맛있다는 거? 그건 좀 확실히 그거 있어요. 빵만 먹어도 맛있는 거. 아, 할머니랑 같이 방송 보고 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땅게요. 진짜 할머니가 진짜 아 형 햄버거 몇 개 먹었나? 도대체 몇 조각 없다 벌써. 너 밥 먹었냐? 나 이제 한 조각 먹었어요. 두 조각 먹었네. 근데 댓글이 어제보다는 좀 천천히 느슨하게 올라가서 되게 그냥 편해요. 맞지? 아프리카처럼 채팅이 그냥 느슨하게 올라가줘서 되게 채팅 한 분 한 분 읽어드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보고 계신다고 한 입만 주시라는데? 한 입? 응. 한 조각 딱 주시라는데. 아, 난 다 드리고 싶지, 어? 마음으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딱 한 번 딱 드려. 아, 그래? 응. 새우 아니겠습니까? 아, 할머니, 어이구. 할머니! 한 입 드세요. 저희도 할머니가 진짜 어머니이자, 진짜. 내가 한 조각에 3-4인분이나 들었어요. 아, 이거 좀 많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네. 것이 뭐지? 어. 응? 아, 맞나. 피클이 있으니까 덜 넣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피클이 시큼해가지고 느끼한 면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맞아. 피클이 확실히 있어야 돼. 형, 나 이렇게 입으니까 이전제 느낌 나지 않나? 화면에서 봐봐, 나 지금 느낌이. 그렇다 해줄게. 어? 마도소프트 느낌 나고 좀 살짝 와 치즈가 맛있네. 밥보겜도 낫잖아. 밥보겜 닮았다 하면 어? 그건 말하지 마. 형도 못 참는 거. 방송 보고 맞는 수가 있습니다. 순간 밥보겜 말하고 하다가 어? 야, 시청자분들 떠나면 어떡해. 한 마리 말 실수 때문에 떠나버리면 그분 팬이 많을 거야. 그래서 나 이전재 씨라 했지. 이전재 씨 팬들 많겠지 인마. 뭐죠? 참 어이구 꿈만. 우리 올해 나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지. 야, 스프 맛있다. 맛있단 게? 그냥? 치킨은
치즈가 없어서 나와요 저는. 와, 와. 다른 건 치즈가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좀 느끼하네. 이건 좀 먹기 힘들다. 맞죠? 치킨은 그 치즈가 없어요. 다른 치킨은 치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느끼한 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클래식인데 좀 간단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드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 치즈 있네. 뭐? 죄송합니다. 다 치즈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치즈가 있네? 맛이 처음에 안 느껴지다만 보니까 D가 있었구나. 하이 마인드 땅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노시네요. 채팅창에서 어떻게 서로 잘 채팅하는데 김조한 닮았다 남창희 닮았다고 하면서 서로 날수는 빼주세요. 솔직히 제가 머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우리 달수 형님만큼은 지켜주세요. 네. 입에 막 달라붙어요. 여러분 아시죠? 빵이 너무 부드러우면 입에 달라붙는 거. 너무 맛있다. 와, 이제 시작인데 느끼지? 빵을 잘 잡아야 돼, 여러분들, 이거. 그니까, 친구들이 이거 먹었을 때, 여러분들, 좀 싸우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멋지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아, 저희가 예상하신 분들이랑 다른 분들 나오네요. 어? 우리 뭐 골라라 오랑우탄 닮았다는데? 무시해라 무시해 자존심이 상한다. 응? 내가 그럼 골리라야? 응. 그냥 오랑우탄? 에이 내가 오랑우탄인데 무슨 알고 있음 내 말 안 해도 알고 있네. 저희는 식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먹방을 봐요. 네, 저희 먹방을 보면서, 겁나 맛있겠다. 땡기네. 머리 누가 한 거냐고. 제가 했죠. 어때? 멋있어요? 전 제 머리가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지금. 아무도 소화할 수 없는 머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만든 뭐. 어? 하, 멋있습니다, 그냥.
야, 매운거 반갑다.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꿈질 못했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저는 항상 반바지 슬리퍼에 밖에 나가도 그냥 어? 슬리퍼 반바지 그냥 낡은 옷에 그냥 이게 꾸미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알아보면 좀 창피해. 밖에서 막 슬리퍼 반바지에 그냥 낡은 그런 옷을 입는다면 똥개라고 아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나 개똥이 형 나가서 핑크색 옷 입고 나가길래 창피해가지고 핑크색 옷 남자 무슨 핑크색 옷 입고 온나 무슨 응? 도라에몽 티셔츠? 갖다 버리세요 그거 무슨 애기용 옷입니까 그거? 저는 동생 머리 좀 감고 밖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이 맨날 붕붕 떠 있어가지고 진짜 주방 치고 싶습니다. 네. 아니요 저 여자친구 없어요. 저 모쏠이 그냥 모쏠. 골라! 응? 응? 응. 골라 있냐? 아! 야, 그거 갖고 형이 배가 차겠나? 아, 어, 고맙다. 잘 먹게. 저 모쏠이 그렇게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일 창피했던 게, 친척동생이, 형 나 유튜브 하는데 형 모쏠이라면서 그때가 제일 창피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창피하겠다. 걔는 사기 봤잖아. 그래서 나한테 어? 형 진짜 모쏠이야 하면서 중학생 1학년이 중심 상할 것 같습니다. 아 완전 팬이에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요? 얼마나 먹었지? 제 목소리 뭐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구독 좋아요 아니 구독 알람 누르시면 생방 때 오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할머니가 고분밥을 줬어요. 고분밥. 그래서 위가 커진 것 같아요. 하루 세 끼를 먹지 마.
거의 디저트가 한 끼거든요. 그 디저트가 엄청 많이 줬어요. 좀 고구마 소스 그냥 와. 나 할머니가 주신 것 중에 땅콩이 제일 맛있어. 땅콩 같은 거 거의 디저트로 배를 채웠죠. 그냥 국물은 그럴까. 아바타 보시 아바타 없습니다 그거.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가 뭐였지? 그 디저트는 거의 다 맛있게 먹어가지고 손 이뻐요. 어떤 걸 뿌려 먹어야 맛있을까? 이거는 신사나 데일리 마요네즈예요, 여러분들. 후식은 찾아봐야 돼 지금. 와 마요네즈랑 돼지 소스 섞이니까 훨씬 낫네. 근데 나쁘지 않네요. 그 질리지도 않고. 날이 좀 귀여워요. 고마워요. 근데 저 느끼한 거 좋아해요. 그 노란 치즈로 느끼한 거 말고요. 그 아시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느끼한 거. 약간 마요네즈 같은 거? 약간 그런 게 좋아요. 치즈 느끼한 거 텁텁하다 해야 되나? 너무 맛있어. 하이. 근데 체질도 있는데 먹는 거에서 이제 체질도 있는데 저는 진짜 노력이 있었대요.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동생은 얼큰한 거 좋아하고요. 약간 얼큰한 거. 저는 이제 느끼한 거. 스파게티 막 그런 거. 까르보나라. 아, 공부 은근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 때 손 안 대기로 유명했거든요. 발표할 때. 밑잠 빼기 잘했어요, 저는. 나도 네. 공부 잘했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들었어, 항상. 항상 3패했거든.
어차피 못하는 거 손 들어봤지 뭐해. 그래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형은 항상 있지 뒤에서 1등을 놓치려 본 적이 없어. 그래?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와 이러게 진짜 딱 빗나갈 수도 빵점 받기도 쉽지 않는데 하면서 막 감탄하셨지. 난 수업 시간에 몰래 빼먹 몰래 먹는 거 잘했어. 몰래 수업 시간에. 하이 마이네즈 땅게. 와 나 지금 하나씩 남았네. 이걸 지금 따준다. 운동하루에 3시간 정도 해요. 거의 띄엄띄엄이야. 띄엄띄엄. 네, 저 발바닥 많이 막기로 알아요. 반 친구들도 항상 만나면 친구들이, 야 발바닥 괜찮냐, 발바닥 괜찮냐, 네가 대표로 맞지 않았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공부보다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이제 남동생이 저랑 이제 집에 약간 음식, 아니 이제 뭐 뭐라 해야 되지, 배고픈데 뭘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막 전단지 알바 같은 거 다녔어요. 막 학교에서 거의 막 이제 졸업하고 막 그랬지. 그거 나냐 막 전단지 알바 딱 돌리고 나서 이제 김밥 나라에서 그 10,000원 받았던 걸로 다 사먹었던 거 진짜.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실제 성격 어떠냐고요? 저요? 실제로 성격은 모르겠는데 좀 깔끔하다야 되나? 근데 원래 나처럼 생긴 사람들이 좀 깔끔하다. 원래 깔끔하긴 해요. 집안일 같은 것도 그렇고. 맞지? 야 깔끔하다는 놈이 입주댕이가 뭐. 근데 진짜 가슴 아프다니 진짜 어떻게 하냐 진짜. 뭐... 장가도 갈 수 있겠나 아마. 아 난 지금 먹어라. 두리안 다 과일 뭐지? 나 모르겠네 그거. 두리안 안 먹어봤다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엄청 먹기 힘드네 이거. 요리 잘할 것 같다는 거요? 네, 잘해요. 하이 그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페셜을 싸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서 다 혼자 먹어요. 불고기. 아 스페셜 말고 뭐지? 불고기. 나 여기가 좋았는데?
네가 이거 먹었어? 나 이거 가져왔어. 내가 배탈 물어봐. 불고기 베이컨 있는가 그거? 나 베이컨 먹었다 지금 방금. 그래? 아니 근데 여기 가져온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갔습니다. 불고기 맞습니다 형님 이거. 그래? 여러분들 제게 불고기인가요? 베이컨 있어요 베이컨이 지금 이거. 아 인정. 제거 불고기 먹었습니다. 야, 나 이상하다. 착시형 거 있다. 나 어디 아픈 같다. 시계는 자음반정인데 많이 오늘 시계를 많이 물어보시네. 근데 시계는 원래 인테리어 시계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시계 바늘에 안 돌아가면 더 좋지. 어? 좀 또 챔버 먹는 개수를 세면 되죠 오늘. 저 몇 개 먹었어요? 와 많이 먹었는데 나도. 제가 19개 먹었어요? 19개 아니다. 그걸 다 해서 나 근데 겁나 먹었다 진짜. 나 많이 먹었다. 19개도 안 돼. 다음에는 하이. 맞네. 내 11개 정도 맞네. 너 19개. 와 진짜 많이 먹었다. 19개면 이거 이제 일반 버거보다 많아. 어, 양만 하나다가. 여러분들 이게 일반 버거보다 훨씬 많거든 한 조각이. 와. 오, 야, 많이 먹었네. 근데 그걸 어떻게 쉬어요, 여러분들? 맞지? 아니 그거 먹는 걸 쉬고 세고 있었어. 와 소름. 와 신기하다. 와 그걸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세버립니까? 야 진짜 언버블 리버블 하십니다 그냥. 언버블 리버블 말도 안 돼. 최대한 다양한 먹방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양하게끔. 저희는 현재 먹방 잘 되면 목표가 해외 먹방이에요. 현재 먹방 잘 뜨면 그때는 이제 일본 가서 먹방하거나 태국이나 인도 같은 데 가서 뭐 인도 카레 먹거나. 저희가 목표가 그거고 똥개 새끼 같은 경우는 성함으로 가는 거고. 진짜 나 넓게 가고 싶죠. 넓게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야 근데 진짜 잘 먹어줬구나. 이거 먹어도 그냥 그렇네. 케이크가 은근히 인기가 없더라고 이게. 신기하게 이거 케이크 잘 먹는데. 그니까 케이크가 진짜 인기 없어가지고. 아 쩝쩝 소리는 고치긴 고쳤는데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수도가 뭐지? 고수도가 뭐예요? 이게 배 아프대. 장가는 안 가냐고요? 장가부터 반성부터 살려야죠 많이. 근데 목표가 원래 사람이라는 게 목표가 높아질수록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와, 시청자 많이 봤네. 아직도 700명이면 마지막까지 잘 먹었습니다. 끝. 끝.